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그 검전기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릴 검전기는 그 히오키 3만화20이라는 검전기고요. 제가 이걸 사용하기 전에 그 10,000원도 안 되는 값싼 검전기를 구매해가지고 한번 사용을 했는데 그 제대로 전기가 통하는지를 체크를 못 하더라고요. 못 해가지고 이번에 조금 더 비싼 걸로 그 옥션에서 한 25,000원 정도에 이제 구매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히오키 3만화20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아주 성능이 좋습니다.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이게 온오프가 있거든요. 온오프가 있어가지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불이 들어오면서 켜지고 이제 검전을 할수 있게끔 되고 왼쪽으로 돌리면 꺼집니다. 예, 오른쪽으로 돌리고 이렇게 되면 적색불이 들어오거든요. 적색불이.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한 라인이고요. 한 라인. 그러니까 RST 중에 한 선인 한 라인이고, 오른쪽이 이제 불이 안 들어오는 걸 보면은 여기가 이제 중성선입니다. 중성선. 콘센트에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한 라인이고, 여기가 이제 중성선입니다. 여기가 한 라인이고, 여기가 이제 중성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이 들어오면 한 라인이고, 불이 안 들어오면 중성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보시면, 왼쪽으로 돌리신 다음에, 이걸 누르면서 다시 왼쪽으로 돌리면 이렇게 캡을 벗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건전지 두 개가 AAA 건전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플러스가 밖으로 나오게끔 하시고 이렇게 다시 밀면서 오른쪽으로 돌리면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이 히오키 3120 검전기는 그 교류 70에서 교류 1000볼트까지, 70볼트에서 1000볼트까지 측정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전기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거라든가 그다음에 어느 선이 중성선이고 어느 선이 한 라인인지 그거를 측정할 때 아주 유용하게 실무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